그때 1인 아 많이 갔죠. 그때 예, 예. 진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무대에서 그때도 거의 뭐 6, 7년 만에 한 거라서 뭐 그래서 저희도 사실 다짐을 해서 다시 모이게 된 거고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 이번 앨범도 그렇고 1위도 그렇고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못 왔죠, 사실은. 한서희가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더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한서희가 주체라는 생각도 하고 무대에 섰을 때 항상 그립죠. 그렇죠. 예, 무대에 섰을 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3인조 NRG이지만 세 사람은 환성군과 성훈 씨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NRG의 영원한 멤버 고 김한성. 그가 있어 NRG는 다시 힘을 냅니다. 자, 진짜 약속하던데 만약에 1등 하면 온다. 인성아, 1등 진짜 온다.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중기 처음, 요번에 중기 처음 갔다 만약에 공연하고 오게 되면 그때도 오겠다. 너무 부담 주지 마. 안 그래도 알지. 너무 부담 주면 안 돼. 그냥 그래요. 그냥 그때 멈춰 있는 거죠. 그때 홍성이는 그때 고 미소 짓고 막 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뻤던 그 모습 그냥 그대로 그 기억이에요, 저한테는. 뭐. 아마 같이 NRG를 우리가 중간에 무슨 뭐 사연 때문에 못하고 막 그랬어도 다시 한번 해볼까라고 해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일 거예요, 환성이 또. 네. 그래서 더 그리운 것 같아요. 2월 14일이 환성이 생일인데 그때는 보통 이제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저한테는 발렌타인데이가 아니에요. 한성이가 생각나는 날, 더더욱 그리운 날, 그런 것 같아요. 막내 환성군을 떠나보내고 성훈 씨까지 팀을 떠나고 맏형 성진 씨의 사건까지 NRG 인생은 유독 파란만장했습니다.